제주 성산 포항 선착장에서 SUV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. 이 사고를 지켜보고 있던 한 남성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했습니다. JIBS 안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늘 아침 제주 성산에서 우도로 가는 선착장. 배에 오르려고 대기하던 SUV 한 대가 갑자기 바다 쪽으로 돌진합니다. 선박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차량은 눈 깜짝할 새 바다에 빠졌습니다.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란 상황에서 한 남성이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. 우도도항선 갑판장 48살 고광호 씨였습니다. 운전자가 잠시 의식을 잃어 차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. 고 씨는 부근에 있던 선박 직원들이 던져준 밧줄을 차에 묶었고, 직원들은 줄을 끌어당겨 차를 항구 쪽으로 댔습니다. 쌩 하더니 그 바다로 추락하대요. 생각도 없이 그냥 옷 벗고 뛰어들어서 일단 들어갔어요. 계속 이제 밖에서 계속 안으로 끌고 들어갔죠. 뒤이어 도착한 해경이 차량 뒤쪽 창문을 깨고 들어가 10여 분 만에 운전자인 50대 여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.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.062%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서귀포해경은 구조에 앞장선 갑판장 고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. JIBS 안수경입니다.